부를 창조하는 자본주의 vs 부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불만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수십 년간 제자리인데 상위 1%의 소득은 치솟고 있다. 20명 남짓의 부자들이 전 세계 하위 50% 전체의 부와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은 빨리 죽고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낮은 임금에 열악한 직업을 구한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이제 미신이 되어버렸다. 이런 불공정과 불만에 응답할 수 없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애초에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개인의 부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부 전체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그 결실을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부의 원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창조성과 생산성이다. 반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나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는 부의 재분배나 부의 추출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진짜 부를 창출하는 진보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공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분열은 또 다른 정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진보적 자본주의론, 금융화, 세계화, 독점화된 시대의 위기와 그 해법. 놀랍도록 위대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타당한 설명을 제시한다.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즈.